국무총리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코로나 정황이 거의 모든 세계 각국의 주요 정무적 업무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역시 이제 그 남북관계 우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, 어제 그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남북 협력의 새 기회로 이렇게 해야겠다.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명제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사실은 그 남북관계 정체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 또 어떤 북핵 문제에 관한 그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,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 또는 뭐 판문점 회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형식의 그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,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어떤 형태든 남북 관계가 좀 호전되고 진전이 되고 남북 대화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북한의 그 대화를 위한 그 분위기 조성을 하는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죠, 현재.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그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북한이 그 거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우리한테 보냈던 친서, 거기에서 그 첫째가 이제 그 코로나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 잘 대응하기 바란다는 이런 그 위로의 이야기였고, 또 하나가 그동안에 지금 우리 그 정체되고 있는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상황에 대한 북한 나름의 단상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런 큰 틀에서 그 발표도 됐었고요.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는 물밑으로 만약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적극적인 그런 그 정상회담 계기를 찾는 그런 아주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특사 파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명제고요.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총리께서 지금 정부가 보시는, 그러니까 지금 답보되고 있다. 여러 가지 그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. 이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바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이런 기회라고 보여지는데, 우리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사실은 뭐 어제가 4.27 2주년 아니었습니까? 대통령께서 적절한 그런 제스처를 쓰셨다고 보죠. 그리고 그 대통령님의 말씀을 북한이 읽으면, 제대로 읽으면, 우리 정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, 그래서 어떤 그 반응을 줄지 그런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 그 통일부 장관과 그 국토부 장관이 철도 연결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이런 노력들이 남북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그 의지의 표현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차피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 통행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양방 통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고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어떤 정지 작업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
어떤 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급진적인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그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심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예 알겠습니다. 예.